여러분들은요, can protect,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법 어렵지 않아요. 해석하면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들을.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 간단한 호랑이 간단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치. 간단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와야겠죠. 간단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이는요, 뭐뭐 함으로써 라는 전치사니까는 전치사 다음에 ing 나 있죠? 자, 스위치 오프는요, 턴오프예요. 끄다라는 표현입니다. 턴오프, 끄다. 그래서 스위칭 오프, 끄므로써. 그래서 오프 더 라이프, 불을 끄므로써 보호할 수 있습니다. This, 이것은 may, 아마도 사운드 들릴 건데, 자, 사운드는요, 이렇게 감각동사, 이형식 동사거든요. 이형식 동사라는 얘기는 그 뒤에 형용사 보호가 와야 돼. 그래서 strange야. 해석은요, 부사처럼 해서 strangely 해.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라고 해석을 했어도 형태는 형용사로 써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actually 실제로 true.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On everyday action, 모든 매일의 행동에서 됐죠? 주 됐고, 자, 지금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어. 액션이 있기 때문에 was는 쓸수 없어요. 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was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들이냐면요, 도와주는 행동인데 이 대시 꾸며주는 게 액션이니까 얘 대도 단수로 봐야 돼. 그래서 help가 아니라 helps로 오겠죠. 아, 그 행동들인데 도와주는 행동들이야. 이 help는 5형식 사역 동사니까는 목적어,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이나 to부 정사가 온다 그랬죠? ing가 아니라. 그래서 save가 되겠네. 에너지까지 가로 닫아보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매일의 행동들이 또한 can help 도와주는데, 이 help 다음엔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 둘 중에 하나 넣는 거랬어요. 그래서 to save나 save 와야 돼요. saving 안 된다 그랬어요. 구하는 것으로 도와줍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했을 때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동이라 그랬지, 그지? 이디 쓴 거요. In endangered species, 그 종들을, species, 종들을 할수 있습니다. species는요, 단수랑 복수가 동일한 거예요. 여기 뭐 species에 또 s를 더 붙이지 않고 단수 복수 다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거 볼게요. How, 어떻게, 끊어줘. 어떻게, does, 합니까? this, 이것이 작동됩니까? does에서 한번 그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로 바꿨기 때문에 뒤에서 s가 나오면 안 되니까 work로 하면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Let's take.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죠. Let's take look. Take a look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랬어요? 한번 보자. 그렇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요, 지금 이제 5번 문장부터는요, 멸종 위기에 처한 그 타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타이거는요, 콤마 콤마 동그라미 치자. 콤마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그러니까 타이거를 주어로 보게 되면 동사는 해즈가 아니라 해브로 와야겠죠. 여기까지 일단 끝내놓고 갈게. 동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들 중에 하나인 그 타이거 호랑이는 have 가지고 있는데, 아, 가지다가 아니죠. have long been, 오랫동안, have long been이에요. 오랫동안 되어 왔습니다. king, 왕이었어요. of 아시아 숲의 왕이었습니다.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니까요. 그 뒤에는 동명사가 와야죠. 명사가. being the dominant. dominant가 무슨 뜻이랬어요? 형용사로다가. 그렇지. 단어 외우니까 편하죠? 지배적인 약탈자 또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들의 헤비테이트, 서식지에, 오브부터 밑줄 볼게요. 그들의 서식지에 약탈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브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면, 조용한 움직여, 조용하게 움직여. 하게, 그러니까 LY로 가야겠죠.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요, remain, 유지합니다. 자, remain은 유지하다는데 옆에다 적어. 상태를 이렇게 적으세요. 상태를. 그래서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보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보여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보여지지 않는 상태니까 unseen이죠. 보여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most of the time. most를 쓰게 되면은, most 명사가 바로 나오는 거고, most of는 뭐뭐 그 시간에 대부분에서, 이때 most는 대부분이란 뜻이야. 자, 7번 문장 볼게요. 상상해봐. 끊어주세요. 어떻게, 의문사죠? 그 고대의 사람들이 주어가 되겠죠? must feel, 느꼈는지를. 그럼 과거에 느낀 거니까는, 그치?
그치, 과거에 느꼈으니까는, 과거 사실을 쓰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must 다음에 have 플러스 pp를 써서,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쓱 하는 거야.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자, 해석해보면, 고대의 people,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틀림없는지를 한번 상상해봐. 끊어주세요. 언제? 마주쳤을 때가 되겠지. 능동으로 봐야 될까? 수동으로 봐야 될까? 왜? 벌써 틀렸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야. 이거는 이제 능동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지금 when에 동그라미 쳐봐봐. 그 when 다음에 pp 나오고 ing 나오면 수동이냐 능동이냐인데 이 사이에 누가 생략됐다면요. 앞에 있는 그 앞에 있었던 문장의 주어를 찾으란 얘기야. 고대의 사람들이 된 거야. 그럼 고대의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거야. 누구누구를 마주친 거야. 누구누구를이지. 뒤에 또 뭐가 나와서 타이거라는 목적어가 나왔지. 그 목적어가 나왔다는 게 능동으로 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인카운터가 돼야 돼. ing가 돼야 돼요. 이해됐지? 와일드에서. 자, 그래서 정우야, 지금 네가 헷갈릴 때가 있어. 지금처럼 수동인지 능동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면은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 그럼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타이거를 이렇게 했잖아. 호랑이를 이렇게 했으면은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두 가지라 했어요. when과 encounter, ring 사이에 뭐가 생략이 돼 있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다. 그리고 여기만 봐도 이제 알수 있지만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알수 있지만 혹시나 헷갈릴 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알겠죠? It is not surprising.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서 놀 surprise 놀랍다 놀랍지 않다. 놀랍지 않다. ing 아니야. surprise 이것은 놀랍지 않아요. 그럼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그랬어. 데디아가 놀랍지 않아요. 놀란 이유가 나오는 거네. 그 호랑이들이 주어 have been feared 공포 두려움 한 거야. 두려움을 당한 거야. 두려움을 당한 거냐? 두려워한 거 그 누가 두려워한 거야? 호랑이가 두려워한 거야? 지금 봐봐. 사람이 누군가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ED로 가야겠죠. 이런 거 조심하라고. 엔드 세모 치고요. 그리고 경배를 한 거야. 경배 당한 거야. 경배를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경배를 받았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수동이라고 딱 보여주네요. For century, 몇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세기 동안.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ing라 그랬죠. 뭐뭐,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서 있었어요. 뭐로서 서 있었어요? 상징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stand를 할때 밑에다 적으세요. 어떠어떠한 상태에 있다. 상징이다. 그러니까는 상징이었습니다. 상징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상태로 있었어요. 힘의 상징, 그리고 용기의 상징으로 서 있었습니다. 됐죠? 됐지? The fact, 그 사실은. The fact, 사실인데, 이렇게 fact라는 추상명사 다음에는요,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 대수를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동격의 대시라 그러는데, 난 선생님은 편의상 그냥 앞에 있는 fact 꾸며준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다는 얘기야. 그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고대의 바위의 그림들이 특징으로 하다라는 표현이야. 피처에 빨리 별표 치세요. 동사로다가 특징으로 하다라는 표현이야. 특징으로 하다 또는 뭐 등장하다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고대의 바위의 그림들은 특징으로 하는데 그 타이거의 이미지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서 가로닫자. 그를 특징으로 하는 그 사실은 쇼 그럼 봐봐 누가 주어야 지금 그 팩트가 주어지 뭘 타이거가 주어야 데프토 괄호 열어서 우리 타이거까지 가로 닫았잖아 주어는 팩트였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는 주어가 누구야 팩트지 쇼 써야 돼 쇼우 써야 돼 쇼우 써야겠죠 왜? 더 팩트는 단수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호랑이의 이미지가 등장한다라는 또는 특징한다라는 그 사실은 쇼우스 보여줍니다. 얼마나 가깝게, 얼마나 가깝게 그 호랑이들이 자 의주 동이니까요. 타이거 해브로 가면 되겠죠. 타이거들이 해브 가지고 있었는지를 뭐를 가졌어? 관련이 되어 있었는지를 관련한 거야. 관련되어 있는 거야. Be related to 어디에 관련돼 있었어? 인간에 throughout history 역사 통틀어서 인간에 얼마나 가까이 되어 있었는지를 연관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됐지? 됐어요? 자, 지금 우리 아직은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한번 보자. 형 앞엔 들어보세요.
우리 형 앞에 갔다가 선생님 밑줄 가볼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보게 되면 9번 문장부터 볼게요. 9번 문장에 been related, have been related 밑줄 가보세요. 의 주동은 누구나 이제 할 수 있어. 근데 뭐뭐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BPP로 쓰는 거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는 선생님이 가깝게 해갖고 해석으로 보여줬지만 지금 봐봐. How close가 없다라고 생각해봐. 얘네들이 없어. 없는 놈이야. 그럼 타이거부터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 자, 타이거의 주어 표시. Have been related의 동사 표시. To human. 아무것도 아니야. To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온 것 뿐이야. 그럼 지금 생략된 게 지금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완벽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로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에러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8번 문장에서 It is no surprise 밑줄 거. It is no surprise 하면 선생님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그냥? 놀랄 것이 아니야. 놀라울 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라 그랬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그랬고. 그럼 뭐가 놀랍지 않은 거야? 그래서 it은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 대디아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어, 가주어 문장이었습니다. 자, 아까 저기 우리 진원이가 틀렸던 거 have been feared. 그러니까는 두려움을 당한 거고 그리고 경배를 당한 거. 경배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두려움을 받고 경배를 받으니까 PP인데 이걸 호랑이 입장에서 보면 왜 호랑이가 두려워했나? 이거 ING 쓰면 벌써 틀린 겁니다. 이건. 알겠지? 됐어요. 7번 문장에서는 뭐 아까 우리 정우가 틀렸던 거네. 인카운터링. 그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두 가지야. 이렇게 분사구문의 태를 물어볼 때는 주어를 빨리 찾는 연습. 생략이 돼 있으니까 그 지문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목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되겠고. 됐어요. 뭐 이 정도만 보면 되겠고. 저기에다가 맨 밑에다가 적으세요. 1. 세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 과. 고양이 과. 세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가. 2. 아까 얘기했을 때 힘과 용기의 상징. 3. 인간과 밀접한 관계. How closely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밀접한 관계. 땡땡. 고대의 암각화. 고대의 바위 그림. 자, 두 번째 거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호랑이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멸종 위기에 처한 호랑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At one time. 한때 타이거 호랑이들은 발견한 거야, 발견되어진 거야? 발견되어졌습니다. were found 발견되어졌습니다. all across the Asia. 아시아 전역에 들어가게 됐어요. from 한국에서부터 from A to B가 되겠죠. 터키까지 발견되어졌습니다. however 네모칠게요. 하지만 그 세상의 타이거의 그 개체수 population은 has been shrink 어떻게 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된 거야? 자, 봐봐. 다시. 감소된 거잖아. 야, 그러면 ED를 써야 돼? ING 써야 돼? 아니지. 왜 ING야? 된다며. 아니지. 지금 봐봐. 호랑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왜냐면, 인구가 감소하다라고 해야지. 쉬링킹을 써야죠. 이거 조심해야겠지, 또. 알겠어요? 그럼 빠른 감소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빠르게 지금 꾸며주는 게 누구로 보여요? 쉬링크로 보여주고 있죠. 빠르게 래피드로 이러고 갈게요. 이런 거는 이제 해석해서 찾으면 되는데 조심해. 다시 호랑이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국말하고 지금 영어의 표현하고는 지금 약간 다르게 느껴질 땐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지? 쉬링크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감소하다가 되는 거야. 자, 가자. illegal. 자, IL의 동그라미 치세요. IL의 동그라미 치면은 legal이 합법적인이고요. IL 하면은 그 부정어야.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이죠. 불법적인 사냥과 그리고 habitat 서식지의 상실은.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가 몇 개로 묶여 있어요? 두 개로 묶여 있으니까 are 가야겠지. are main 이유 하나야, 이유들이야.
이유 드립니다. Reasons behind the decrease. Decrease가 감소가 되겠죠. 그죠? 감소의 뒤에 있는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까지 지금 나왔어요. 됐지? 오케이. At the start of 20세기의 시작에서,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It was, 이것은 추정한 거야? 추정되어진 거야? 추정되어졌습니다. 이디 데디아가 왔을 쓸 거냐 데디아 쓸 거냐인데 그 이렇게 문제 판단하면 여기서 봐봐 there is 쓸래 was 쓸래인데 아씨 이거 봐 만 명의 호랑이들이가 되겠지 10만 개의 호랑이들이 그치 있었습니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복수로 봐야 돼 단수로 봐야 돼 복수니까 there were 이렇게 가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게 되면 주어와 동사가 어떻게 되냐면 도치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타이거가 주어가 되는 거고 워가 동사가 되는 거고 대략 할 때는요 approximately 하게 되면 대략이 되겠죠 ly를 붙여야겠어요 그럼 다 됐고 그럼 지금 대어로 시작하는 1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으로 왔으니까 what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래서 it은 가짜 주어 대디아가 진짜 주어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해됐지? 자 그리고 요 문장 4번 문장은요 밑에다 적어보세요 it was estimated that there were approximately 만 개의 tiger까지 이렇게 한번 대충 적어봐 보세요. 저번에 선생님이 가르쳐줬지. it은 뭐가 되는 거고 가짜 주어가 되는 거. that은 뭐가 되는 거고 진주어. 그럼 얘는 가짜 주어고 데디아가 뭐가 된다 그랬어. 진짜 주어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진짜 주어에 진 이거는 바 이거 뒤에 바이 플러스 행위자 피플이 어떻게 된 거라 그랬어 또 생략이 된 거라 그랬지 생략됐어요 바이 피플이 생략이 돼 있어 그러면 이걸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피플은 뭐는 피플은 추정했습니다 데디아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 피플 estimated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that there were 만 명 타이거 오케이 10만 개 타이거 오케이 적어 봐봐 그 밑에다가 한번 피플 이제는 능동으로 가야 돼. 사람들이니까 estimated that there were 10만 타이거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이거에 또 다른 버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원래 대절의 주어를 어디 자리로 이세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사실 주어는 아니지만 이 there를요 어디로 보낼 수가 있냐면은 이세 자리로 보내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there was estimated there was estimated that 아니야 that을 쓸 수가 없지 지금 there를 빼트려고서는 that이 없어지면서 to 그 다음에 동사니까는 be 이렇게 써야 돼 there were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0만 마리의 타이거 그러니까 대절의 대열을 2세 자리로 보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대세 빠졌지 대열가 빠졌지 대또 빠졌지 그죠 그러면 워만 남겠지 그 워 앞에다가 뭐를 붙여줘 투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투 다음에 워를 쓸 수가 없으니까 투 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세 문장 정도인데 나중에 우리 이제 또 서술형할 때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5번 문장 하지만 또 네모치세요 최근에 Three of the nine subspecies tiger. 그러니까는 타이거의 subspecies가 아종, 비슷한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랑 비슷한 종이 아홉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세 개가. 됐죠? 세 개가 어떻게 되었다? 멸종되어졌습니다. 됐죠? 그래 안 그래? 멸종되고 있었는데 세 개니까는 단수로 봐야 돼? 복수로 봐야 돼? 복수니까 have로 일단 쓰고 되고 있는 거니까는 빈비컴이야 빈비컴이 뭐야 빈비컴 있지도 않아 나 처음 봤어 오늘 have become 이렇게 하자 have become 되고 있는데 뭐가 되고 있어요 extinct 되고 있습니다 extinct 멸종되고 있습니다 됐죠 사실 it is 지금 또 가야겠죠 가져오니까 it is now estimated 이것은 이제 뭐 되었습니다 추정되어집니다 대 진짜 주어라 그랬어요 진주어로 갈게요 아까랑 똑같은 문장이네 there 현재니까는 지금 is 쓸래 아 쓸래 물어봤는데 400만 마리니 이하니까 단수로 봐야 돼 복수로 봐야 돼 복수니까 아로 가야겠죠 there are
더 적게 있는 건데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셀 수 없어? 4천만 마리 이하를 했잖아 일단. 그럼 fewer가 되겠죠. 더 적게란 표현이었어요. fewer가 더 적게 있습니다. 뭐뭐보다 4천만 마리 타이거보다. 됐죠? 야생에 뭐 되어지는 거야? 살고 있느냐? 살고 있는 타이거가 되겠지? 그럼 리빙으로 가야겠죠. 그 지금 리빙부터 가로 열고 와일드까지 가로 닫고 앞에는 타이거 이렇게 꾸며주자. 자, 사실 it is now estimated 추정되어집니다. 4천만 마리의 이하가 살고 있다고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됐어? 네. Some expert, expert 하면요 전문가들이에요. 몇몇 전문가들은 심지어 예측하는데 끊어주세요. 됐을 쓸 거냐 왔을 쓸 거냐 물어보면 뒤에 있는 문장만 따로 봐. Last 마지막 of the worldwide tiger 세계의 야생 타이거의 그 마지막은 아마도 will disappear 사라질 겁니다. 그냥 disappear예요. be disappear는 있지도 않아요. 사라질 겁니다. 10년 안에 사라질 겁니다. 그럼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으로 나왔고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가 지금 있어 없어? 없지.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라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that을 써야 되는 거예요. predict that.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형광펜 들고 체크할 거 체크하면서 한번 또 가보죠. 별거 없는데? 쉬워. 자, 일단 아까 선생님 밑줄 긋 문장 있죠? It was, 4번 문장에서 It was estimated that There were approximately 10만 마리 타이거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은 문장을 전환하는 걸로 나올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문장 써줬고 그거랑 똑같은데 시제가 다른 게 6번 문장에서 나오죠. It is now estimated that there are fewer than 4천 마리의 타이거 living in the wild. 됐죠? 그래서 4번 문장, 5번 문장 이 두 개 별표쳐놓고 외워놓고서는 나중에 이거를 두 개, 세 개의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선생님하고 또 하게 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however가 몇 개 나왔지? 5번 문장에서 나오고 2번 문장에서 나왔지? A, B 뚫어놓고서는 알맞은 말은 해갖고서는 however 또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however 쓰라고 할까 안 할까? 할 수 있겠지. 그거 일단 그 두 개 주는 정도 하고 5번 문장을 뭐로 낼 수 있냐면 끼워넣기 문제로 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5번 문장을 뭐로 나올 수 있다고요? 끼워넣기 문제. 알겠지? 그러면 지금 4번 문장까지는 10만 마리가 있었고 5번부터 줄어드는 거겠지. 진원아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런 차이점을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정리를 해보면 밑에 거 1번 적으세요. 1. 호랑이 개체수 감소와 주요 원인. 땡땡. 불법 사냥과 서식지 상실. 2. 밑에다 적어 2. 호랑이의 발견 지역. 그건 얘네들 찾아서 써라. 터키하고. 한국과 터키, 아시아 걸쳐서. 3. 개체수의 변화. 맨 처음에 몇만 마리? 맨 처음에 몇만 마리? 10만 마리. 지금은? 4천 마리 이하. 야, 10만 마리면.